한 지수입니다. 제가 벌써 한 달 가까이 돼서 내일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곳에서 제일 많은 것을, 너무 많은 것을 깨닫고 돌아가게 돼서 그 이야기를 하자면, 많은 걸, 너무 많은 걸 회개를 했어요. 특히 저희, 제가 친정 엄마를 너무 원망하는 마음이 컸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회개를 너무 많이 시켜주셨어요. 제가 엄마에 대한 원망으로 이렇게 막 생각이 집중할 때, 두려듯이, 정말, 그러니까 필름처럼 제가 우리 엄마 가슴에 못 박히게 했던 말들, 정말 자식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너무 많이 함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면 다시는 엄마 가슴에 못 박는 일 하지 않고 효도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가졌고요. 두 번째 또 회개한 건 저희 큰아들 민영이를 제가 너무 제 울타리 안에서 아이를 네모 서재에 가담고 꼼짝달싹도 할 수 없이 키웠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네, 그 아이를 제가 만들려고 했었어요. 회개하고 있었을 때 어떤 성경 구절이 생각나냐면 천국 문 앞에서 자기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그 말이, 저희가 예수님을 가리고 하나님을 가리고 나를 보라고 내가 그 아이를 만들고 있었고 그 아이는 그 안에서 너무 힘들어했고 고통스러워했다는 걸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원장님과 사모님 말씀대로 이 아이에게 선택권을 주었어요. 엄마는 생각을 이야기하고 엄마는 이랬으면 좋겠는데 네 마음 생각과는 어떠니? 이렇게 물어보게 되었어요. 전에는 일방적으로 통과하는 식으로 무조건 따라오라고 아이를 잡아 끌어당겼는데 이제는 그 아이에게 이제 선택권을 줄 수 있는 게 가장 큰 사랑이라고 말씀을 들어서 제가 그것을 한번 삶에 적용시켜서 이 아이에게 선택권을 주었더니 이 아이의 골가가 너무 놀라웠어요. 컴퓨터 게임을 하다가 제가 알고 나서 이제 좋은 말로 배운 게 있으니까 좋은 말로 제가 훈계를 했어요. 이렇게 선택은 하고 싶으면 네가 하고 하기 쉽지 않으면 그만두거나 둘 중에 선택을 할 수 있게 아이에게 했더니 그 아이가 전화를 끊고 저는 이제 조마조마했죠. 이 아이가 계속 컴퓨터 게임을 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겼어요. 네. 그리고 났더니 아이가 문자 왔어요. 엄마, 그 다음에 또 문자, 사랑해요. 그 다음에 또 문자, 저 이제 게임 안 할게요. 이러면서 엄마 사랑해요.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그 아이에게 선택권을 줬더니 그 아이의 분별력으로 바른 길을 선택하여서 제가 배운 것을 앞으로 나가서도 실천하고 살면 그렇게 정말 좋은 일들이 저에게 많이 일어날 거라는 믿음을 갖고 앞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과 사모님께 너무 감사하고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진 눈과 마음을 저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나와서 여기서 배운 것을 세상 속에서 실천하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